제시카 씨와의 메이크업 대결. 아, 나도. 스타트! 하이라이터를 넣고 싶은 재영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메이크업을. 아니야! 나 진짜. 나 어떻게 해야 되나? 엄청 막. 모르겠어. 너무 재밌었어. 맞아, 이겼잖아요. 내가 이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. 예뻤어. 재밌어. 재밌었죠.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인터넷에서 폭발을 했대요, 랭킹쇼가. 정말? 막 몇십만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. 우와. 난 진짜 우리 승무원들이 애정하는 수분템. 기억에 남는다. 네, 그리고 나 늘 궁금했거든. 어떻게 관리를 할까? 원래 타고난 피부일까? 아니면 특별한 팁이 있을까? 아주 속 시원하게 가루형 옷을 긁어주었죠. 저는 그 패션 모델들의 립 정말 다 써본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신기하게도 아이브로우 재밌었다. 작가님이 정말 잔인했지. 길 가는 상인에게 어떻게 아이브로우를 지우고 다니고 친절하게 본인이 아이브로우 어떻게 그리는 팁도 알려주시고. 맞아요. 되게 리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그 공감가는 랭킹이 됐죠. 계속 발칙하고. 그렇지, 제시카 씨 막 무반주로 노래 무반주 춤추고 진짜 눈치 지우고 막 진짜 싫어. 우리 진짜 뭐 많이 했는데 워낙 이 뷰티의 바닥에서는 아이템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맞아요. 것 같아요. 또 하면 되지 뭐. 또 해야 되네. 할 거 너무 많네. 아직 많이 남았네. 그런 거 할 거 같은데. 앞으로 다음 앨범도 준비 하고 있고 지금 영화 찍고 있지 않아요? 네, 중국에서 영화 찍고 있고 이제 다음 작품도 또 들어갈 예정이고 할 일이 많네요. 좋네. 네. 세경 씨는 재밌겠네. 저도 레인보우 활동 더 열심히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뭔가 좀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밌는 일들 많이 찾아서 하고 싶어요.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다. 맞아. 고생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진짜 너무 재밌었고 진짜 우리 뷰티 바이블의 뷰티 멘토들이었어. 아, 더 예뻐질까요? 더 예뻐집시다. 너무 좋다 진짜. 가자. 우리 땡땡이 이제 끝? 아, 아직.